안녕하세요.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절감 꿀팁 대방출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그 수도권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수도권 내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도권 내에 위치하였다고 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셨다가 반드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세액감면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무조건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. 두 번째가 그 다음 요건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기업에 해당이 되느냐, 아니면 소기업에 해당이 되느냐, 또는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했느냐, 아니면 수도권 외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그 비율, 조세 감면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.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중기업에 해당이 되고, 우리가 도소매업, 의료업에 해당이 된다면 그 세액감면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외에 뭐 업종별, 지역별, 그리고 중기업 규모별, 중기업 소기업별로 세금 감면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비율을 반드시 알아두셨다가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요 감면을 적용할 때 살펴보셔야 될 게,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, 요번에 2018년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. 하나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면, 우리가 감면 비율, 앞에서 살펴봤던 감면 비율의 110%, 그러니까 10%를 더 감면을 해주는 요건이 신설이 돼서, 그 조건을 살펴보면, 첫 번째가, 그 과세, 우리가 이번에 세금 조세 감면을 적용해주는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가 해당 사업 과세 연도에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, 성실 사업자, 우리가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성실 사업자, 뭐 예를 들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복직장부를 기장을 하고 이런 성실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의 110%까지 감면이 된다는 점 한 번 더 그 유념하시기 바라고요. 두 번째는 올해 또 신설된 규정인데 요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신설이 됐습니다. 그래서 감면 한도도 반드시 체크해 두셨다가 감면 한도까지만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 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유념하셨다가 둘 중에 하나 혹은 또 둘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둘 중에 더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만 감면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또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요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하면서 이 규정을 적용해주면 나중에 다 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요 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, 여러 가지 세법상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은 뒀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뭐 복지급이 의무자의 사업연계자 미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인데 가맹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요 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최저한세 과세 대상, 농업출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요 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었는데요. 첫 번째가 복수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사업연계자를 미신고했는데 그럼 둘 다 적용을 해주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둘 다 적용을 해주면 안 되는 건 아니고 하나만, 그러니까 사업연계자를 미신고한 그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실 수가 없고 계좌를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요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, 두 번째는 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요 규정을 적용해 주지 않았다. 그러면 우리 경정청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냐? 네.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신고한 그 기업 중에 요 세액감면 적용해 주시 않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 기한 내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 규정을 다시 적용을 하셔서 그 세액감면을 받으시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절감 꿀팁 대방출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